안 보여.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여기부턴 길도 험하고 도깨비들도 많아서 위험한데. 어? 저기 멀리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마오! 아까 라비를 쫓아왔던 녀석들이 칼론이랑 같이 있어! 뭐? 그 녀석들... 칼론을 끌고 가잖아! 이 녀석들! 무슨 짓이야! 거리가 너무 멀어! 저 녀석들 원래 저렇게 빨랐나? 거기서! 할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분명 이쯤이었는데 안 보여. 칼론도 나쁜 녀석들도. 어째서 이런 일? 할아버지. 마오. 이상해. 전혀 모르겠어. 마오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 전까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빈 것 같아. 그때 배 위에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볼 때의 느낌이야. 그때처럼 라비가 모든 걸 해결하면 마오의 기분도 나아질까? 하지만 마오의 기분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내가 마오를 도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마오! 마오가 지금 원하는 건 뭐야? 마오가 바라는 걸 이룰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야, 당연히 할아버지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칼론을 구하러 가자. 얼른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저 녀석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영지성이라고! 네가 강한 건 알지만 영주성의 병사들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괜찮아. 라비는 마오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 세고 튼튼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 무서운 병사에게 쫓기던 나를 먼저 도와줬던 건 마오였잖아. 빌린 건 꼭 갚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거랑 별개로 나는 마오가 좋으니까 이번엔 내가 마오를 돕고 싶어. 라비. 그래 맞아. 이대로 울고만 있을 순 없어. 이러는 중에도 할아버지가. 라비 부탁해.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게 힘을 빌려줘. 응. 라비가 빌려줄게. 꼭 칼론을 구하자.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역시 아까 마오가 느낀 기분은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어쩐지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우와, 바닥이 둥실둥실하잖아. 저 아래까지 까마득하고. 이 길은 뭐야? 조금 전까지 있던 곳보다 훨씬 아슬아슬한데? 영주성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마을로 내려간다면 포장된 길이 있을 테지만 그랬다간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병사들에게 붙잡힐 게 뻔하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길이어도 이쪽이 안전해. 약간의 문제? 아무래도 외진 곳이다 보니. 우리 구야. 도깨비들이 좀 많아. 때릴 거야! 어휴, 또 너희야. 지금 라비랑 마오는 무지무지 바쁘거든. 걱정 마, 마오. 얼른 재워두고 칼론을 쫓아가자. 라비, 궁금한 게 있는데. 응? 뭔데? 왜 이렇게까지 날 도와주는 거야?
물론 내가 널 도와주긴 했지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거야, 마오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으니까.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그럼 나쁜 녀석들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그때도 도와줄 거야? 어? 아직 그런 적은 없었는데 마오를 도와준 게 이상한 거야? 하지만 마오는 나쁜 녀석이 아니잖아. 그건... 너도 너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 하지만 누구를 도와준다는 건 그 밖의 사람과는 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그러니 너 스스로 네가 돕는 일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네 호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살의사욕을 채우려 할 수도 있으니까. 라비는 마오를 도울 뿐인데 적들이 살의를 채운다고? 뭐 천천히 생각해. 어차피 네가 여행을 계속할 거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문제일 테니까. 얘기하다 보니 벌써 산 아래네. 이 앞은 영주성으로 이어져 있어. 그보다 할아버지를 끌고 간 녀석들이 안 보이는데 벌써 성까지 가버린 건가? 가고는 했지만 힘들어지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성안에 있어도 데리고 나오면 그만인 걸. 라비한테 맡겨. 웬 놈들이냐? 여긴 허가 받지 않은 자들은 지나갈 수 없다. 허가? 남의 할아버지를 허락도 없이 납치해 갔으면서 뭐라는 거야? 맞아 맞아. 칼룬을 멋대로 훔쳐간 주제에. 세 명을 재촉하는군. 어리다고 봐주지 않겠다. 저렇게 큰 놈을 가볍게 쓰러뜨리다니. 여기 사람들은 항상 화내고 있는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싸우고 싶은 건가? 이 병사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난폭했던 건 아니야. 영주가 바뀌면서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흉흉해졌거든. 어잉? 처음부터 나쁜 녀석들이었던 게 아니라고? 수도에서 있었던 사건 말했지. 그때 수도에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마을이야. 서로가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어서인지 마을 사람들과 피난민들이 서로 힘을 모았지. 그래서 처음엔 제법 평화로웠어. 하지만 얼마 안 가 문제가 생겼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피난민이 버거웠는지 영주가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쳐버렸거든. 오, 그치만 피난 온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에서 피난 간다니 뭔가 이상한걸? 맞아. 그런 주장으로 일각에선 영주님이 그럴 리 없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뭐가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어쨌든 그 혼란한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영주 레냐야. 레냐는 도망친 영주를 대신해 자신의 군대로 마을을 지켜주겠다면서 그 대신 자신을 영주로 추대해달라고 했지.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사람들은 레냐와 레냐의 군대를 환영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어. 평화는 좋은 거 아니야? 지금은 다들 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마을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레냐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성의 감옥에 가두거나 심한 경우엔 마을에서 추방하기도 했어. 그런 일들이 잦아지자 사람들도 점점 변해가기 시작한 거야. 겨우 정착한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남의 불행을 보고도 입을 다물게 되었고 심지어 레냐의 신임을 얻기 위해 스스로 악행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지. 레냐 녀석, 나쁜 짓 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제일 나빠. 라비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로 나쁜 녀석이야. 그런 과정에서 받쳐진 곡물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이 다리야.
유명한 건축가가 레냐를 위해 만든 거지. 몇 달 전에 레냐가 이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휘청거린 이후론 감옥에 끌려갔다고 들었지만... 엄청 큰 집이 보여. 저기가 마오가 말하던 성이야? 응, 맞아. 저기가 내냐가 있는 영주성이야. 서두르자 라비, 할아버지가 걱정돼. 응, 칼론 무사해야 해. 이건 또 어디서 굴러들어온 녀석들이야? 영주님의 허가 없인 이곳에 출입할 수 없다. 썩 돌아가. 싫어. 뭐야 이건? 소란 피울 생각은 없어. 할아버지만 돌려준다면 얌전히 돌아갈 테니까. 할아버지? 설마하니 아까 이송된 칼론이란 자를 찾아왔나? 안 됐지만 그 자는 내년님이 직접 지목한 죄인. 겁도 없이 내년님의 심기를 건드린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죄? 벌을 받아? 웃기지 마. 영주랑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무슨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인간 녀석들이 따박따박 말 듣고 하는 모습을 보니 슬슬 화가 치미는데. 오냐,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이 몸이 도와주마. 물론 감옥에서 말이야. 아니, 마오는 감옥에 안 가. 라비가 막을 테니까. 좁쌀만한 게 무슨 힘이? 그래봐야 새끼 인간. 아주 옹기종기 모여 아주 대단한 가족의 납셨군. 그래, 가족에? 라비가 칼론을 구하려는 건 칼론이 가족이라서가 아니야. 뭐야, 그럼 생판 남을 구하겠답시고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냐? 칼론이 가족이고 아니고는 상관없어. 라비는 그저 마을을 돕기 위해 여기 온 거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라고 배웠으니까. 어리석기 짝이었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게 죄인이어도 도와주라고 배웠나 보지. 뭐? 칼로는 죄인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란 거냐? 그 녀석이 결백하다는 건 그냥 네 녀석들의 바람 아닌가? 그자가 과거에 뭘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칼론의 과거? 뭐 하던 사람이냐고? 시끄러워! 마오?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할아버지는 혼자가 된 나를 구해줬어! 있어야 할 곳을 만들어줬다고! 동정심에서 비롯된 위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온기는 진짜야. 그걸 너 같은 녀석이 멋대로 무시하는 건 내가 용서 못해. 마오 말이 맞아. 칼론이 어떤 사람이든 너희처럼 소중한 사람을 끌고 가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나아. 여기까지 말해줘도 못 알아듣다니. 이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녀석들은.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 너희 둘 다 감옥, 아니 저승으로 보내주마. 이런 새끼를. 두고 보자. 백날 두고 보라지. 너 같은 녀석한텐 절대로 안 져. 말도 잡초만큼 많은 녀석이었어. 그렇지 마오? 내 말이 너는 괜찮아 라비? 응! 라비는 완전 쌩쌩해. 저렇게 나쁜 말만 하는 녀석한텐 안 당한다고. 저 녀석의 말대로라면 칼로는 지금 감옥이라는 데에 있는 거겠지? 그렇겠지? 조금 전에 감옥으로 이송되었다고 그랬으니. 감옥의 위치는 모르니까 들어가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어.
제법 소란에 피었으니 누가 올지도 몰라. 우선 안으로 들어가자. 마오. 응? 왜? 커다란 집은 원래 지붕으로 다니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지금 몰래 들어온 거잖아. 땅으로 다니면 쉽게 눈에 띄니까 그런 거지. 마오의 몸놀림도 땅을 걸을 때보다 훨씬 가벼운 것 같고.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붕 탈 일이 어디 있다고. 그 형태의 기와는 잘못 밟으면 소리가 크게 나니까 조심해. 정말 자세하게 알고 있네. 성문 밖에 병사들도 제법 많았던 것 같은데 성 안에 있는 병사의 수도 만만치 않은걸? 어? 마오? 왜 그래? 이상해. 처음 마을에 내냐가 데려왔던 사병은 군대라고 불리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많지 않았었는데. 거기다 평소 마을에서 보던 병사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들어.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건 할아버지와 비슷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래도 이 마을을 마물들로부터 지키는 군대인걸. 라비한테도 알려줘. 아하하, 나중에 얘기해줄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지금은 말하기 부끄러워. 일단은 할아버지를 찾는 게 먼저야. 감옥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보자. 마오, 방금 봤어? 병사 녀석들이! 이럴 수가. 아니게 빌었는데 영주성의 병사들이 마물이었다니. 마물이라면 마온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던 녀석들? 같은 녀석들은 아니야. 하지만 저 녀석들이 풍기는 기운은 마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마오, 충격이 커 보여. 그리고 라비도 생각났어. 맨 처음 여기 왔을 때 만났던 병사나 칼론에게서 느꼈던 익숙함이 뭐였는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눈치채기 어려웠어. 이 기운은 숲에 있던 선생님이 마기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기운이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성 안에 마물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저만한 수가 마을을 덮치게 된다면 이 마을은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말 거야. 마오, 진정해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위험할 걸 알고서도 칼론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 나쁜 녀석들이 인간에서 북시리들로 바뀐 것뿐이야. 우리가 할 일은 똑같다고. 라비, 고마워. 네 말이 맞아.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침착해야지. 우선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적의 수도 많고 위험해. 정년이 아니라 지붕으로 와서 다행이었어. 이 정도 숫자의 마물들을 우리 힘으로 전부 쓰러뜨리며 나아가는 건 불가능했을 테니까. 괜찮아 마오, 라비가 있잖아. 라비는 엄청 튼튼해서 선생님 심장을 콩알만하게 만들 정도였다고. 이 바보야, 네가 강하다고 해도 잘못해서 적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됐다간 철창 안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기다려봐. 이럴 때를 대비해 늘 가지고 다니던 게 있어. 마오, 뭔가 준비했구나. 무슨 계략이야? 계획이라고 해줄래? 이쪽에 분명히 넣어뒀었는데. 찾았다. 그건 뾰족한 가시? 평범한 가시가 아니야. 이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마법의 열쇠라고. 가시로? 대단하다. 칼론이 가르쳐준 거야? 할아버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직업이
아, 그래, 열쇠 공이셨거든. 못 다는 문이 없으셨지. 굉장해! 그럼 아무 집이나 다 들어갈 수 있었겠네? 넌 진짜 이상한 데서 감이 좋다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금부터 되도록 들키지 않고 조심해서 움직일 거야. 마오가 걱정할 만큼 위험한 녀석들인데 묵사발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 네 앞에서는 진짜 말 조심해야겠다. 걱정할 만큼 위험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야. 우리 목표는 저 녀석들을 모조리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구하는 거니까. 넌 분명 강하지만 저 많은 수의 마물을 한꺼번에 상대하긴 힘들 테고, 나는 너처럼 튼튼하지 않으니까 함께 있으면 금방 위험해지겠지. 야속하게 들릴지 몰라도 미리 말해둘게. 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망갈 거야. 복수든 구출이든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와우. 마오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난 믿어. 마오는 라비가 위험해지면 분명히 도와주러 올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진심이라고. 마오가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도망치는 사람이었다면 성 안에 마물이 있는 걸 알았을 때 바로 돌아가자고 했을 테니까. 하지만 칼론을 구하기 위해 무서운 걸 참고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라비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험한 일을 겪고 있다면 마오는 곧장 도와주러 올 거야. 처음 만났을 때 라비를 도와줬던 것처럼. 마음대로 생각해. 그래도 마오가 하고 싶은 말은 알겠어. 마오 말처럼 우리 목표는 나쁜 놈들을 혼내주는 것보단 칼론을 구하는 게 먼저니까. 마오가 계략을 쓸 때까지 내가 마오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마. 계획이라니까. 그럼 잘 부탁할게, 라비. 응, 라비한테 맡겨. 좋아, 열렸다. 어서 이동하자. 마오 대단해. 우리 지금 꼭 도둑 같지 않아? 도둑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건 그래, 궤도인 거지. 오, 궤도 엄청 멋있어 보여. 우리는 지금 궤도 마오와 라비인 거네. 어? 궤도 라비, 바닥에 뭔가 반짝거리는 걸 발견. 이건 할아버지 안경이잖아. 하지만 왜 이런 막다른 곳에 있는 거지? 라비가 찾았... 으아! 라비! 으아! 라비가 부순 거 아니야! 벽이 멋대로! 비밀 통로잖아! 네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야! 잘했어! 뭐해? 얼른 들어가자! 이 뒤에 할아버지가 있을지도 몰라! 오... 궤도 라비의 관찰력 최고였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데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 통로로 들어서기 전이랑은 분위기가 딴판인걸? 으스스하고 까매. 이건 궤도가 살금살금 움직이기에 좋다는 거지. 엄청 심취했잖아. 분위기 깨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저쪽에 우릴 발견하기 힘들어진 만큼 우리도 적을 발견하기 힘들어진 거니까. 아, 어디 보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서. 마오! 안 들키고 싶었다면 그 인간 냄새부터 감췄어야지.
이렇게 겁없는 꼬맹이도 오랜만이군. 마오, 괜찮아? 마오! 나쁜 녀석! 마오가 다쳤잖아! 성에 무단 침입한 도둑들이 누구 보고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 궤도거든? 그리고 칼륜을 무단으로 데려간 건 너이잖아! 라삐, 난 괜찮으니까. 아직도 정신을 잡고 있다니, 괴성만큼은 제법인 꼬맹이로군. 하지만 이문 너머의 지하 감옥으론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는 게 내 일이라서 말이지. 고통 없이 보내줄 테니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다. 이미 마오를 아프게 한 주제에 뭐라는 거야? 너 가만 안 둬! 마오, 정말 괜찮아? 진짜 멀쩡해. 이거 덕분에. 어? 이건 마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고 있던 목걸이잖아? 우리 집이 제법 높고 외진 곳에 있잖아. 처음엔 자주 굴러떨어지거나 도깨비한테 쫓기곤 했었거든. 그런 날 걱정한 할아버지가 만들어줬던 기계야. 어떤 원리인 건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받는 충격 일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장치라고 들었어. 그래서 조금 전 충격에서 무사했던 거구나. 진짜 다행이다. 마오는 라비만큼 튼튼하지 않으니까 크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했어. 칼론이 공학자라 정말 다행이야. 라비. 응? 생각해봤는데 역시 여기서부턴 나 혼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네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나 혼자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이었으니까. 아까 네가 했던 말이 맞아. 널 생각했다면 사실 성안의 마물들을 봤을 때 할아버지를 포기했어야 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 너를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내겐 할아버지가 소중했던 거야. 위험? 위험해서 그래? 하지만 위험하면 도망칠 거라고 했던 건 마오인데 왜 라비를 보내려는 거야? 조금 전 공격으로 깨달았어. 다치거나 아픈 것과는 상관없이 녀석의 살기를 정면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를 느꼈거든. 지금껏 네가 이런 공포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가 힘들어졌어. 더는 네가 내 욕심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를 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네가 대신 다쳐가면서 싸우는 건 뭔가 잘못됐어. 너는 그냥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 뿐인데. 내가 너무 잔인했어. 미안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됐어.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네 여행을 떠나. 하나만 물어볼게. 마오는 마오 혼자의 힘으로 칼륜을 구할 수 있어? 적어도 노력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 마오는... 응? 바보야! 라비한테 계속 바보라고 하더니 마오가 훨씬 더 바보였잖아! 마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 건데 왜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말하는 거야? 마오가 원하는 걸 물어본 것도 칼륜을 구하겠다고 선택했던 것도 나였는걸! 그건 네가 그런 말을 하도록 내가... 마오가 라비를 도와줬던 건 그런 이유가 아니었잖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마오가 그랬잖아! 칼륜을 담고 싶었다고. 도움되고 의지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마오의 목표고 진심이잖아. 라비가 마오를 돕는 건 마오가 라비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라비가 마오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야. 라비... 내 선생님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은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라고 말했어. 난 마오를 도우면서 괴롭지 않았어. 오히려 아주 좋은걸? 어쩌면 선생님처럼 라비의 힘도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걸지도 모르지. 처음부터 그걸 알고 싶어서 시작했던 여행인걸. 마오는 라비의 여행을 떠나라고 했지만 라비 여행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 거나 다름없어. 지금 마오를 돕는 이유는 라비의 선택인 거야. 마오가 미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마오를 도울 수 있게 해줘. 미안. 아니, 고마워. 네 이야기 듣고 있으니 난 정말 내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는 항상 진심으로 나랑 할아버지를 위해주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마오도 그만큼 라비를 생각해주고 있잖아! 라비가 돌아가지 않아서 안타깝게 됐어. 정말 그래. 이제 약한 소리 안 할게. 라비, 마지막까지 나를 도와줄래? 응, 당연하지. 반드시 우리 둘이 칼론을 구해내자.